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이제 시험물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해보니까, 대본에도 1학년 영어 3고, 3고죠. 3고, 어떤 고통을 받고 있냐 했더니,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시험 부족입니다. 시험지가 보통 8페이지 정도로 출제됐는데, 지금 12페이지로 출제됨으로써 굉장히 어렵다. 그 다음에 출제 원리도 옛날에는 지문을 짧게 냈어요. 짧게, 요 정도. 근데 지금은 한 페이지에 전체 지문을 깔아놓고 옆에다 문제를 출제하는 형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지문량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. 그래서 당연히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죠. 두 번째, 이렇게 지문이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장을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고 문장이나 어휘를 변형해서 출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이 문장이나 어휘를 변형해서 출제하고 있다는 것이고, 두 번째는 이 지문을 리라이팅해서 다시 써가지고 출제를 또 한 번 하고 있다는 거죠. 지문을 두 개 내면 문제를 푸는 형태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. 이거 굉장히 어렵겠죠. 그 다음에 추론형 문제가 등장했다는 겁니다. 이제 코렉트 인폼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데,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, 다음 중 추론할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, 이런 두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, 이것도 대원에 의해서 3년 전에 쉽게 나오다가 갑자기 2학기 중간고사 때, 지금하고 똑같은 시기입니다. 이 중간고사 때 인포형 문제를 대여섯 문제 냈고, 그 문제에서 3등급, 4등급 초까지 다 학생들이 찢어지면서 갈라지는 등급컷 킬러 문항으로 등장을 했던 겁니다.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인포형 문제를 잘 푸는 학생만이 3등급 안에 진입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데, 이번에도 인포하고 코렉트가 나왔는데, 한 문제에 옳은 걸 고르시오 문제는 사실은 오답 시비가 있을 문제로 선생님이 분석을 했을 때는 보입니다.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관점을 잘 보고 잘 들은 학생은 그 문제를 풀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, 일반적으로 객관적 시험지로 해석을 해서 답을 풀게 되면 오답 시비가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. 분명히. 예. 그래서 출론형 문제의 등장, 이런 세 가지의 문제, 물론 이건 대원외고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영의 이화외고, 대의외고, 어디 외고들의 전반적인 성향이 있어. 전반적인 시간이 부족하다. 문장, 어휘가 고난도이고, 이것들이 시험 나올 때 변형이 된다는 겁니다. 어휘가 변형되면요, 우리 보세요. 법문이 변형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읽지도 않고 풀어도 돼요. 그럼 시간이 안 모자라요. 근데 어휘가 변형이 되면 어느 단어가 변형됐는지를 찾아야 됩니다.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합니다. 어휘 자체가 변형이 되니까 애워도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학원 또는 선생님도 계실 겁니다. 근데 애워야 됩니다. 변형이 될수록 애워야 돼요. 왜? 온본을 애워놔야 뭐가 변형이 됐는지 보고 빨리 풀 거 아닙니까? 온본형이 없어, 온형이 없어. 그럼 변형형 갖고 문제를 끊임없이 풀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되죠. 또 일반 학원들에서 기본 진도 나간 후에 문제를 많이 주죠. 변형형이었는데, 변형형을 많이 보면 이 A라는 유형의 변형형은 10가지 이상의 유형을 나눠질 수 있습니다. 쉽게 말하면. 그러면 지금 60페이지 안에 공부를 600페이지를 해야 됩니다.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영어 수업 6번 정도 내신 대비를 봤는데 600페이지의 문제를 풀면서 할 수가 있겠냐. 600페이지 양이면은 문제는 대부분, 그쵸, 1500문제를 풀어야 됩니다. 그럼 그것에서 적중이 되냐라는 문제를 또 다시 나오네. 평균이 60점대면 이렇게 나오는데, 적중이 다 됐는데 어떻게 평균 60점대 나와요? 그쵸? 적중이 되면 그래도 평균 7, 80점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? 대규모 학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데, 선생님들이 대부분 적중을 시킬 때 평균이 당연히 높아야 되죠. 평균이 높지 않아요. 적중 못 시킨다! 이런 얘기죠. 그래서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. 이런 얘기고요.